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47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민첩하다 라는 의미의 민자가 되겠습니다. 민첩하다 라는 것은 날레고 빠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 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민첩하다, 날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라는 의미의 민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기민하다, 예민하다, 예민도, 민감하다, 영민하다, 민첩성, 명민하다, 과민 반응, 불민하다, 민활성 이런 단어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복자가 되겠는데요.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배가 아니고 사람의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배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배라는 의미의 복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배라는 의미의 복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라는 의미의 복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복부, 신복, 보관, 동복경제, 이복경제, 복심. 신복과 복심은 같은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이제 차이가 나죠. 신복은 아주 믿을 수 있는,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그러한 부하를 얘기하고, 복심은 사실은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복심을 알아주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신복과 같은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공복, 복강경, 복화술, 유복자,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설자가 되겠습니다. 혓바닥, 혀라는 의미인데요. 이 설자는 말이라는 의미로 혀를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말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설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설음, 혀를 통해서 내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설, 구설수, 설화. 이 설화는 어떤 이야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말을 잘못해서 화를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장광설, 독설, 설전, 우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부위가 대단히 다양하죠. 그 소의 혀,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용설란, 작설, 차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를 이해하는 폭넓은 기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